세번에서 11월에 선정한 책은 바로 법륜 스님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책을 같이 낭독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조화 같은 문장들이 있었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11월이 끝나고 나서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들 중에서 일부분을 한번 독서록을 통해서 남겨두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법륜 스님의 행복은 요 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띠지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요거를 그 띠지만큼을 잘라서 여기에 끼워서 넣습니다. 이 책을 읽은 거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장르는 에세이고 또 소장은 새벽 낭독 선정 도서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네, 좀 여러 개의 줄도 그어져 있고 네, 또 낭독했던 우리 생각님들의 이야기들도 적혀 있습니다. 표지도 참 이쁘지만요. 안에 들어가 있는 법륜 스님의 집필 글 같아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네 라는 속표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륜 스님의 행복이라는 책하고 머리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총 다섯 가지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감정은 만들어질 습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 남의 불행에 내 행복을 쌓지 마라.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연습 하면서 요 다섯 개의 챕터를 가지고 매일 함께 낭독하고 토론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매일 일정한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낭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날 뽑은 오늘의 한 문장을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그 문장이 너무 아까워서 그거를 프린트로 뽑아서 이렇게 독서 노트에 붙여놓고 이거는 제가 유튜버를 보다가 북튜버이신지 모르겠는데 도토만 하루라는 분의 유튜버를 보게 됐어요. 그 유튜브 영상에 이 독서록 쓰는 게 나왔는데 너무 이쁘고 정성스럽게 쓴 모습이 좋아 보여서 똑같이 하지는 못하고요.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왜냐면 저는 글씨 송곳이 쓰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주로 블로그나 이제 브런치에는 주로 이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손글씨로 하기보다는 이제 노트북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손글씨 이거 쓴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라서 지금 이게 손글씨를 썼지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낭독 독서법이라든지 이상하고 자유로 할머니가 되고 싶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블로그에 했던 것들을 아예 그냥 복사를 프린트를 했어요. 그냥 붙여놨어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모든 걸 다 쓰기 힘들어하는 속무실을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륜 스님의 행복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좋았던 문장 몇 가지를 좀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머리말에서 좋은 문장이 있었어요.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남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마음 공부를 하되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책임의식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이자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 행복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머리말 중에 일부를 제가 적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91페이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네. 91페이지에 좋았던 것 중에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마 이 부분은 지아님이 저희 새벽 낭독 멤버인 지아님이 낭독한 부분인데요.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후회한다는 건 실수를 저지른 자기를 미워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후회는 자기에 대한 또 다른 학대입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할 훌륭한 인간인데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남을 용서 못하는 게 미움이라면 자기를 용서 못하는 게 후회입니다. 후회는
반성이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처럼 잘난 인간이 어떻게 바보처럼 그때 그걸 못했을까? 이게 후회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그때 그런 수준이 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후회에 빠져 있으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정말 반성을 했다면, 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좋아서 제가 여기다가 또박또박 손글씨로 적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세명님들, 새벽 낭독 멤버들이 이제 했던 오늘의 한 문장 썸네일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붙여주었어요. 존중이란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나에게는 이 일이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적어보았고요. 또 105페이지가 좋아서 또 제가 했는데, 이건 저희 세나님 중에서 주연님이 낭독한 부분이에요.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내놓을 만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쁘다, 슬프다, 두렵다, 외롭다 하는 각가지 마음에 집착해서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줄 알고 그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그맣게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글이 있어서 110페이지거든요. 주로 보니까 좀 앞페이지에도 적었네요. 어떤 굳은 결심을 하더라도 무의식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이 바뀌어도 무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잘 변하지 않죠. 자신의 단점을 계속 지적받고 고치려 노력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은 것은 의지가 무의식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꾸준하게 변화를 추구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 무의식화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로소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마지막은요. 서로 갈등이 생길 때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존중이란 옳고 그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둘째는 이해하기입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알아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범윤 스님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이 시대에 어른으로 존경받던 분들이 조금 점점 이렇게 돌아가시고 사라져가고 계세요.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법률 스님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정말 행복이란 것이 남의 성공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남의 불행에 내 행복을 쌓지 마라. 인연 과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쌓은 인연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불행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연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게 해주었던 책이었습니다. 법률 스님의 행복 정말 두고두고 서재에 꽂아놓고 언제든지 마음이 헛헛할 때나 좀 힘들 때 한 번씩 이분의 따뜻한 이야기 우리에게 조근조근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이분의 이야기를 꺼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저희가 11월에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새벽 낭독에서 법륜 스님의 행복을 진행했는데요. 그 책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 독서 기록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